AKB 보고 싶어요! 안녕? 자,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쓰리티즈입니다. 아, 쓰리티즈. 그렇지. 이거 또 처음 보는 조합인데, 우리? 그니까요. 어? 내가 어쩌다가 이 형들이랑 할 줄은 몰랐는데. 깜짝 라이브 시작했다고 지금 V앱도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 내가 어쩌다가 이 맏형들이랑 함께 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지, 너도. 좋지? 좋아요. 아니, 아까 맏형끼리 한다는데 갑자기 산이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엄청 하고 싶다고. 나도 맏형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막 그러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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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 오늘은 자막이 없으시네. 아, 통역사분이랑 대화하려고 그랬거든. 아, 진짜요? 우리 통역사분이랑 대화해. 아, 맞아.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뭐 저녁 드셨어요? 근데 아. 예스 이렇게 먹으려고. 근데 오늘 통역사분이 안 계시네. 아무튼 정말 오랜만입니다. 형 많이 더워요? 네? 많이 추워요? 추워요, 네. 많이 추워요? 여기 추워요? 호주만 되게 뜨거운 것 같아서. 호주가 되게 쌀쌀합니다, 여러분. 쌀쌀합니다. 나 근데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 자, 여기 깜짝 여기 어디 했는데 호주? 자, 그럼 오늘 우리 그러세요? 시작부터 해. 아, 진짜 바로 말해버렸네. 너 퇴장. 아, 안녕하세요. 아니야. 너 옐로카드. 옐로카드 머리로 줘. 여기. 너 한 번 더 하면 레드카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뭐냐 그 역할 분담을 합시다. 우리 셋이서 오랜만에 그래? 우리 오랜만에 V앱 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에이틴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아. 저는 댓글을. 형이 애교를 받자. 아, 그런 역할 분담이었어? 아까 뒤에... 형 나한번 애교 부렸다고 나한테 보여줘. 아까 어떻게 보여줬나? 보여줬겠지? 어? 막, 너 아까 뭐 그 부렸잖아. 제가 똑같이 볼게. 산이는 배고파서 치킨 먹어 이랬잖아. 해봐. 내가 그랬어? 너 그래서 홍준이한테 맞았잖아. 아, 내가 맞아. 언제 때렸어? 때린 건 아니고. 아, 말을 아, 이렇게 해야 돼 또. 오케이, 정정할게요. 때린 건 아니고. 대기가 날아갔어. 무언가를 던졌지. 대기가 슉 이렇게 날아갔어. 자, 그러면은 자, 역할... 어디를 넘어가려고 빨리. 아, 형, 이런 거 하시죠. 아, 형으로 그러지 말자, 우리. 어, 오케이. 오, 산이 뒷머리 많이 길렀다. 많이 길렀어. 여기서 보면 더 잘 보이나? 거의, 옛날 생각이 나. 거의 해적왕 때 홍중인데? 어, 해적왕, 해홍중, 김홍중 따라가는 거구나. 할랄라 아닌 게 어디야? 할랄라 홍중이는. 어, 근데 저희들 댓글에 지금 홍중 오빠 잠옷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저희 이거 잠옷 아니에요. 무대상이에요. 무대상이라고. 그, 무대상입니다. 아 근데 실제로 이 브랜드에서 여기 이 옷을 런칭할 때 뭐라고 했냐면 파자마. 아 그래요? 어 파자마 모모라고 이렇게 런칭. 아 파자마 맞아 소화는 당신은 대체. 안녕히 주무세요. 박수. 뜻밖의 눈빛. 자 그래서 뭐냐 역할 분담을 하자. 오케이. 나는 댓글을 애교고, 읽을게. 애교고 저는 TMI를 방출하겠습니다. 애교와 TMI. 난 뭐랄까? 너는 나는 그냥 너는 왔다 가는 너는 학생. 웃어. 어? 너는 계속 웃어. 끝내는데. 나 TMI 말 방출해. 뭐 하는 거예요? 홍준이가 어제 약을 잘못 먹었어요. 아 제가 이제 좀 좋은 약을 먹었었는데 감기약을 먹는 거 같은데 애교약을 먹었어. 빨리 웃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힘들죠. 내 한 거 아니야. 괜찮아. 죄송합니다. 아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냐 오성아 씨? 아, 엄청 아팠어요. 그러니까 막 멍들고 막 나를 그러니까. 형님 이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너 어떻게 받? 나?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 아니 저는 사람이라서 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아, 뭐? 진짜? 뭡니까 지금 에이티니가 지금 기대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아, 남겼는데. 진짜 재미없네. 아니 저는 하늘. 멋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아 오늘 웃음 담당인데 이게 뭐예요? 오늘 웃음 담당인데.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어려우나요? 아 오케이 알았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지 않아? 좀 더 자연스러운 질문으로 할게. 어려워. 하트 100만에 벌써 도배했습니다. 벌써? 네. 영수 퀸지. 퀸지 4분 잠깐만. 네 사실 오늘은 맛집 방송이요. 아, 아 조심해. 조심해. 아 근데 나랑 있으면은 다 V앱 때 누가 하나씩 넘어간다. 그때 봤어? 아니, 유노 깜짝 유럽에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넘어간 거 못 봤어? 아 여기서 물구나무 서다가? 어. 그때는 그때였어. 여상이랑 나랑 V앱 하다가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홍종이가 물구나무 서게 시킨 거지. 그거 보고 유노가 작업 봐서 하다가 넘어갔어. 아 맞아. 물구나무를 왜 서요? 아 그러니까 얘네가 물구나무 서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나? 어 그 언제 시기가 저 기억 안 난다. 그랬나 했는데 갑자기 아니 윤호한테 뭐 또 물구나무를 뭐 서보라고 그래가지고 윤호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 위험할 것 같다고 했는데 윤호가 어 물구나무 저 설 수 있다고 눈이 갑자기 하더니 나 화면을 보고 있었거든. 애가 이렇게 일자로 뻗더니 사라졌어 이렇게 뒤로. 하지 마. 하지 마. 나 그거 그래.
오, 잘한다. 잘하는데? 야, 화장 다 지워. 프리즈. 오, 죄송해요. 나도 할 수 있어. 아, 하지 마, 너 하지 마. 내가 옛날에 프리즈 기술 배웠다니까, 비보잉 할 때. 이게 아, 양쪽에서 이게 뭐야? 이게 뭐, 야, 지금 그림 되게 웃기다고. 형, 눈 먹는 이거. 프리즈. 아, 형, 그거 하지 말자. 프리즈. 뭐요? 먹고 싶은 게 있어. 아, 또 호주에서만 파는 거죠? 팀탐! 팀탐! 나 저 우유랑 먹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때 사오려고. 형이 올 때 사오게? 근데 시간 있을지 모르겠다. 있지 않을까? 야, 댓글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리더는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러쉬. 아, 여러분. 네. 질문이 왔어요. 캐시! 오케이. 굴 좋아하세요? 굴? 굴 완전 좋아하세요. 사랑하지, 굴. 에이틴이가 가장 좋아하는 굴은 당신의 얼굴. 나 많은 생각하고 있어. 아, 에이틴이가 남겨준 댓글이가 나 아주. 아, 와! 아! 아! 다리를 떨릴 정도야? 응. 됐어. 애쉬는 꿀잼이네. 나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응? 내 민기 생일. 8월 9일? 응. 생일 선물. 생일 선물? 우리 생일 선물 안 주기로 했잖아. 맞아. 내일 민기 온다 안 온다? 내일? 응? 아, 내일 또 첫 번째 투어 첫 공연 날인데 민기 생일. 온다 안 온다? 아, 민기는 안 온다. 능기는 우리 1위 했을 때 못 봤어? 아니 그때는 진짜 그게 없었어. 놀래서 그랬던 거고. 아, 올 수도 있어 걔. 걔 내가 진짜 내려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꽉꽉 거리는 소리 듣길래 갔더니 민기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더라고. 진짜요? 가짜요? 아니 제 생일날 그랬어요. 민기가 그때 와가지고 투어 끝나고 와가지고 형 무슨 느낌이에요? 이러길래 내가 뭐가? 이랬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생일 축하 받으면 막 엄청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재미 나도 궁금해 그 감정이. 한 바나나 우유가 좋아요? 딸기 우유가 좋아요? 딸기 우유. 형 그거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딱 말한. 너 방송 잘한다. 아 진짜 못자 형 너랑 못해 너 지금 옐로 카드 하나 더 나올 뻔했어. 오케이. 셋 기준 셋 중에 누가 제일 귀여운가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르키기. 귀여운 거? 그래. 자 하나 둘 셋. 만장일치. 뭘까? 만장일치. 와 형 이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장일치? 와 형 나는 여기까지 내가 이해해 주려고 그랬어. 근데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고 싶었어. 당첨된 기념으로. 뭘 좀 나 어려 보이고 싶었어. 너 충분히 어려 보여. 아니 좀 나 이제 뭐 요즘에 28년생이 벌써. 00년생이 벌써 20살이야. 너무 나이 든 얘기하고 있냐? 아, 오케이. 야, 아니 그렇다고 죄송합니다. 나는 아직 마음만 고등학생이란 말이야. 그런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아 그래? 오케이. 아, 나도 내일부터 학교 생활하고 싶어. 내일부터 학교 다닌다. 아, 저도 학교 생활하고 싶어. 나 요즘 저도 요즘 웹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 학교 생활하고 싶어. 아 맞아 드라마 또 잔다는 그런 맞아 막 괜히 설레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해야 되나? 그 소평을 이해 되는 거야? 저희랑 이름 비슷한 제목이 아, 그게 아, 있어요. 아, 동명의 비슷한 이름에 그 ATG 먼저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거 재밌어. 뭐해? 아, 나 그거 팬이야. 아, 난 드라마 잘 안 보는데 그건 좀 봤었어. 너 1편 좀 봤었어. 너 어제 하루 만에 다 봤잖아. 그거 아, 빨간 튜브에서 그 오프라인 재생해가지고 아, 25편 다 봤어. 그거 요즘 방송도 하던데. 아, 맞아. 채널 저희 방송도. 그 호주 오기 전에 아, 여기 어딘지 말해도 되나 이제? 아, 말은 이미 다 아셔. 근데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안 아니 V의 컨셉이잖아. 형님 제목이고 깜짝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말해도 되냐고 물어봤잖아. 아 말해도 돼요 형님. 아무튼 말해 호주 오기 전에 저희 멤버들이랑 TV로 보고 있었어요. 그거 공항 오디션. 아 맞아. 그래서 뭔가 싶어서 나도 처음부터 봤거든. 그래? 그랬어? 언제 봤어? 재밌더라고. 너 방에 있을 때. 나 자 그래 그 뭐냐 아 산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거 같다고.
아 근데 여기 있네 진짜로 우리 팀 ATG 엄마 아빠.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않아? 그렇게 따분한 조합 아닌데? 그렇게 생각보다 따분하진 않네. 아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있어서 따분했어. 아 그래? 아니야 우리 그거잖아. 홍 삼 크로스. 어? 홍삼이. 안돼 안돼. 너는 나랑 맞즈 뭐였지 그거? 기억 안 나. 구호가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진짜 뭐였지 진짜로? 구호가 기억이 안 나네. 아 구호 아세요? 저희 구호 좀 가르쳐. 가르쳐 주세요. 아 친구 맞 뭐 이런 거였는데. 아 친구 맞지 맞아 맞지. 너가 친구 먼저 했다. 친구 맞지. 외톨이. 산이 보조개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러게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우리 누나가 제 보조개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해가지고 맨날 이거 찌르고 다녔어요. 아 진짜? 응. 어... 이게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런 찌르면 설이. 된다고? 응 이렇게 계속. 아 그래? 응. 그럼 나도 그렇게 찔러야겠다. 나도 응. 보조개. 그럼 생일날 그래갖고 누나가 맨날 그러고 다녔어. 나 보조개 나도 보조개 어렸을 때 갖고 싶었었는데. 누나 사랑해. 갑자기? 누님이 보고 계신가? 아 누님 너 누님 이름 언급할 뻔했다. 안돼 안돼 안돼. 우리 누나 이름 되게 의미 있단 말이야. 그치. 진짜 의미 있어 우리 누나 이름. 아니 근데 이름을 잘 지은 거 맞아. 맞아. 아 예뻐 예쁘셔. 맞아. 아, 이름만 공개하면 상관없지 않나? 아 성을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성을 아시는 거야? 순간 성 모르고 띵 띠딩이잖아. 근데 띠딩만 말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바보냐? 근데 내 성이 쟤네. 바보냐? 아 죄송합니다. 나는 비슷한 건 나 어렸을 때 입꼬리 이를 엄마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 올리고. 사람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아 맞아 맞아. 입꼬리를 계속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입꼬리 올라간다 했는데 나 지금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오 아 맞네. 저는 내려가 있어요. 저 이게 웃는 것보다 내리는 게 더 잘 내려가요. 이게 해봐요 아, 형. 아 못생겼습니다. 아 나 나머지 건 필터 좀 바꾸세요. 그렇지. 하지 말자. 귀여운데. 아 귀여워. 귀여운데 그 그거 닮았어. 그 이거 말해도 되는 거야? 내가. 어 괜찮아. 어 막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막는 거야. 괜찮아. 막는. 재밌네 생각보다 이 형도 재밌네. 짤이 많이 뜰 것 같아. 어. 아니 이거야 지금 가운데 해설자분 옆에 리액션 주면 망둥망둥. 아 망둥 재밌네. 나는 왜 다 성둥이야 내 성둥이. 모양이 새 이런 것만 닮았어. 성둥어 귀엽네. 괜찮아 형 잘생겼으니까. 고마워. 형 잘생겼잖아. 너도 잘생겼어. 아, 나도 잘생기고 싶어. 너도 잘생겼다 형. 이거 안 돼. 형 너무 잘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정말 고마워. 이거만 끝내. 이러면 끝내면 돼. 정말 고마워. 착한 우리 성우야. 빨리 댓글 좀 읽어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 맞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그거 네네. 라이트 스티커 공문 받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이제 스포일러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고 자 어떤 게 네. 너희의 스타일이니. 그리고 간혹 그 SNS를 통해서 저희가 보기도 네 저희가 괜찮은 거 있으면 어 이건 어때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짜 금손들이 진짜 많으시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 깜짝 놀랐어. 재능이 많아. 야 재능이 많아. 노래도 잘하지 춤도 잘 추시지 그림도 잘해. 나중에 피처링도 좀 역시? 아 나중에 할 거야. 우리 앨범 만들기로 했어. 에이틴이랑 에이티즈 피처링 에이티니. 에이티니가 가 그거야. 에이티니가 가서 우리가 피처링 할 거야. 어 좋아. 작곡자? 작곡 김홍 하고 가사 다 같이 쓰고. 어 좋아. 프롬 때처럼. 어 의미 있다 잉. 어. 언제 해? 어 일단은 우리 좀 그게 좀 시간이 흐른지. 아 여기 그 두 멤버 뭐였네. 그 미국 연속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한 놈은 차 안에서 막 그걸로 안경 끼고 빨리 내려가서 저희 멤버들한테 그거랑 한 놈은 그 캐릭터 잠옷 입고 보고 싶어요 이러고 하지 마. 너 뭐 했는데? 나 그냥 아 친구들 보고 싶다 이랬어. 너 아 그때가 몇 화지? 그거 아 형 찾아보지 마. 왜 그러는 거야 형? 그거 초반 아 그거 마지막 쯤이었어. 진짜 다 같이 보면서 진짜 깔깔. 내는 별로 근데 울음이 별로 원래 없어. 내는 울음이 없나? 어? 나는 원래 울음이 별로 없어요.
웃기네. 근데 진짜 그렇잖아. 나 진짜 엔카 1등인데 나 안 울었어. 그래도 집 가서 울었잖아. 안 울었어. 나 진짜 근데 생각해봐. 나 진짜 울음이 많아 보인다. 지금 울음이 없어. 데뷔 전에 좀 많이 울었어. 맞아. 데뷔 전에 좀 있었고 데뷔하고 나서. 아니 산이가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 맞아. 메말랐어. 데뷔 메말랐는 게 아니라 데뷔 전에는 메말르다죠. 눈물이 메말랐어. 아니 데뷔 전에 엄청 진짜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이 감성적이었는데 이제 좀 데뷔하고 좀 이렇게 좀 단단해졌어 얘가. 맞아. 난 윤호가 원래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울다가 에이틴이 앞에서 되게 많이 우니까 맞아. 그게 아 이게 이미지가 무섭구나 느꼈지. 그렇다. 아 성화 씨. 네. 건강 어떠세요? 건강 아주 좋습니다. 성강에 성화 씨 지금 건강을 물어보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제가 또 그동안 의견 말해주시죠. 왜 이렇게 경건하게 하는데요? 아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말해줘야 팬분들 걱정을 안 하죠.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부터 얘기해? 어디까지 얘기해? 아니 그냥 아 그냥 괜찮냐고 지금. 아, 지금 어떠냐고. 괜찮으니까 브이앱을 했죠. 지금 투어를 앞두고 어떠냐고 지금 괜찮아요. 맞아요. 성화가 걱정을 끼쳐드리긴 했지만 제가 말했죠 성화 씨. 몸 관리도 실력이 난다. 나 이 말이 제일 맞아 큰 말인 거야. 우리 아버지도 항상 나 항상 그러셨어. 몸 관리도 실력이랑. 하여튼 하여튼 좋아요 성화 씨. 제가 성화를 잘 보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자고 있으면 막 물도 갖다 주고 약도 갖다 주고 나 물 좀! 그래 물 갖다 주고 제가 죽도 만들어주고 막 막 호텔에서 막 이렇게 불도 꺼주고 다른 방인데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한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가짜예요. 나 하나도 한 게 없는데 그거 중에? 응? 아니 너가 잘 챙겨주긴 했어. 아 그래? 어 그랬냐? 나 그래서 느꼈어. 아 괜찮은데? 그랬냐? 나는? 하나도 잘 챙겨줬지. 아플만 하다고 느꼈냐? 근데 좀 감동이었던 게 멤버들이 뭐 둘이 뭐야? 짰어? 그러게? 통했어! 아 멤버들이 이제 그 계속 그 말을 해줬대요. 성화는 괜찮냐고. 그래서 저는 매니저님 통해서 계속 들으면서 아 감동인데? 이러고 있었죠. 아 그래? 근데 진짜 애들 행님 걱정 진짜 많이 했어. 행님 걱정 진짜 많이 했어. 야 근데 진짜 많이 하긴 했어. 아 왜냐면 걱정을 끼쳤어 얘가. 그렇긴 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야 장난이고. 맞아 잘못했어. 다음부터 애기 걱정 시키지. 다음부터는 네. 이제 건강 관리 잘하는 걸로 아프자. 야, 물론 이번 거는 이번에는 뭐 너의 불책은 아니지만 불책이 아니고 뭐라 하지? 너의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여튼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여기 오고 어제도 좀 쉬고 해가지고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됐어요. 맞아요. 좀 쉬었어요. 내일 콘서트 재밌을 것 같고 여기는요 호주는 나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맞아요. 1시간? 네, 1시간 여기. 아 형 그거 얘기해주면 안 돼? 어느 게 빠르고 어느 게 느린 건지? 여러분 봐봐요. 한국에서 난리 났어. 이거 진짜 나 이거 내가 어제 진짜 바보 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3시 13분이에요. 오후 거기가 지금 2시 13분이잖아요. 한국에 계신 팬분들 어디가 시간이 더 빠른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호주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어제 근데 이거 윤호랑 매니저님 때문에 내가 진짜 비행기 내리기 전에 어제 꿀잼이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비행기에서 아니 빠른 거라니까? 아니 느린 거야. 빠른 거야. 야 너 시간 12시가 빨라 1시가 빨라? 12시가 빠르지 빠른 거야. 아니 느리다니까. 봐봐요 호주가 빠른 거야 한국이 빠른 거야. 봐봐요 시간이 호주가 빠른 거죠. 봐봐요. 제가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봐봐요 제가 딱 지금 호주가 빠르지 성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윤호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그 양쪽에 여기 제가 여기 비행기 여기 탔고 그 양 이쪽이 이제 대리님 그리고 이쪽이 윤호가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아 여기 또 시간 빠른 나라는 또 오랜 아 거의 올 일이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윤호가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시간 느린 거죠 윤호가 그래서 시간이 빠른 거지 여기가 그러니까 옆에서 대리님 아니 여기가 느린 거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여기가 지금 빠른 거죠. 여기 그때가 아침이었거든. 아침 7시였고 한국이 6시였어. 그죠? 여기가 지금 7시고 한국이 6시니까 여기 빠른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여기가 느린 거지. 6시, 7시, 6, 7 느린 거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7이라고 7이 더 많다고 느린 거래 여기가.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 봐봐요. 12시를 기준으로 6시간이 지났고 한국은 여기는 7시간이 지났어요. 여기가 더 많이 지났죠. 그럼 여기가 더 빠른 거죠. 시간은 참 빨리 가. 그랬더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느렸으니까 더 느린 거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어제 그것 때문에 하다가
딱 내려가지고 그 우리 그 애들한테 멤버들 ATC 보는 거야. 이게 느린 거냐 빠른 거냐 그러니까 다 빠른 거라고. 그래서 그제서야 이해했어 윤호가. 근데 대리님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 나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투닥투닥 거린 거야. 그래서 맞아. 저게 뭔 소리를 하는 거 싶어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비행기 내릴 때 내가 홍준이 갑자기 뒤 탁 돌더니 사랑 호주가 빠르냐 한국이 빠르냐 그래서 이 형이 뭘 하는 거야 하고 시계 딱 봤는데 호주 7시 한국 막 6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호주가 빠르죠 이러니까 맞지 맞아요. 그래서 맞춰가 생겨났어요. 자 이제 이 댓글을 권한을 위임할게요. 오케이. 산 너의 보조개 위험해요. Dangerous. 그렇지. Scary for dangerous. 홍준이 형 다음 머리는? 다음 머리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저의 머릿속에 있어요. 언제? 오케이. 안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성호 형 보조 추워요? 괜찮아요? 추워요. 지금 추워 보이지 않아요? 귀여워. 어, 홍준이 형, can you say 디아모? 디아모. 오케이. 티아모 아니야?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 티아모? 예. 하여튼 그 뭐지? 오랜만에 VM을 하니까 좀 신나네. 나 지금 약간 텐션이 좀 높다. 난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어. 그래서 내가 형들 보고 하자 그랬잖아. 나 서른 게 아침에 신났어. 우리 VM을 언제 하고 안 했지? 이 생각했어. 나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또 산이도 하고 맞아. 싶다 그러고 그래서. 근데 성환이 갑자기 나도 끼워줘. 약간 그게 웃겼어. 성환아 홍정아 나도 같이 하자 이랬는데 내가 싫어 이러니까 그래 이러고 상처받았어. 아니 처음에 나한테 화내려고 그랬어. 내가 싫어 이러고 그래. 아니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하자 했을 때 제가 처음에 하자 했을 때 안 한다고 안 했어. 내가 처음에 같이 하자니까 얘가 아 오늘 말고 자기는 다른 날 하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같이 하자 그러길래 홍준이 형 머리 묶은 사진 마음에 든대요. 아 어제 공항에서? 맞아요. 아 그거 보셨구나 다들. 맞아요. 맞아, 예뻤어. 어제 그 머리 묶고 나왔죠.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 형이 제일 싫어하는 머리. 내가 묶어달라고 갔거든? 어. 아 싫어 안 묶어줄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묶었어. 저희 멤버들 그 머리 다 좋아해요. 나 머리 말려야 되는데 이거 보느라 못 말리고 있어요. 머리 말리고 오세요. 얼른 머리 말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못 말리면 아니 아 해봐. 아 진짜 해봐 웃어줄게. 아 원래 언데? 모든 건 리액션이 살린다 그랬어. 머리 못 말리면 우리 에이티즈도 못 말려. 드랩 끄는 건가 싶었어. 어허. 갑자기 더 추워졌어. 어 형, 나도 이거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성화 형. 성화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왜 그러십니까? 민망하게. 민망해요? 이제 요즘 안 민망해 하잖아 그런 거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와 명언.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너의 보조개보다 깊어. 예. Yeah. 뭐야? 아 뭐야? 아 그거 봤어? 우리 컨텐츠 촬영 뭐 하나 했었잖아. 그 이렇게 얼굴. 아 오늘 나온 거 MT. 아 그치. 아, 그 편집이 너무 웃긴 거야. 요프. 아 그 뭐지 나 사 그 아 성악가 있었네. So hard. 와우. 뭐 무표정으로 So hard 이거 있어. 편집 너무 웃기던데 그거. 너무 재밌었어. 맞아. 아 룸메이트 누구냐고 물어보신다. 나 지금 여기 룸메이트 한 명도 없어요. 셋이서. 아 그렇네. 이번에 룸메이트는 그 저희 투어 때 있었다. 홍중 윤호 성화 여상 산 민기 오영종. 야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우리 방에서 한 명씩 모자. 지금 여기 우영 종원의 방 빼고 각 방 룸메이트한테 한 마디씩. 룸메이트한테 한 마디씩? 민기야 잘 자고 있냐? 민기 꿀잠 자고 있냐? 야
여탕아 사랑해. 여탕아? 여상아. 여탕아? 어? 여탕아라고. 너 지금 귀여운 표현지. 귀여운.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아 그래? 여 여당아 이랬는데 방금. 우리 저희는 이제 조금 있다가 팬 사인회가 있어요. 팬 사인. 멜버른에서 처음 하는 팬 사인회가 있어서 yeah.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기대돼. 오전에 알려드릴 수 없는 걸 하고 와서 오후에 지금 알려드릴 수 없는 거. 알려드릴 수 되게 뭐 있는 것 같다. 그니까 뭔가를 하고 와서 댓글 보고 계신 거 맞죠? 팬 사인회. 네. 너 혼자 늦는 것 같은데. 언니 질문 찾고 있어. 오케이 찾아. 질문 아니어도 됩니다. 어, 근데 좀 덥다 이제. 형분들은 하트 한 번씩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트.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캡처된 한진이겠다. 에 발로 하트 만들 거야. 하트. 내가 이 기분이었어. 하트. 아까 나의 물구나무 속이야. 하트. 아 복근 운동 되네. 어, 홍준 복근 공개 가나요? 아, 또 보여드려요. 복근 공개 가나요? 가나요? 제발. 아, 네. 그 언니 한 개 더 입으셨어요? 아, 너무 더워. 왜 또 입는 거예요? 여기 춥다고. 원래 이거 반팔만 입었었거든, 무대 때는. 그니까. 춥다고. 아, 나 이번에 감동받았어. 네. 저희 멤버별로 이제 이게 여름차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막 셔츠랑 이게 막 하나씩 생긴 거야, 다들. 그거 보고 좀 감동 받았어. 얘들아 추워 하면서 입혀주셨어. 나는 단정하게 오늘 딱 와이셔츠 다 채우고. 아 복근 보고 싶었는데. 복근? 보여드릴까요? 아니 근데 나 그때 팬사인회 때 보여드렸어. 사진 찍힌 거 있어. 아 맞다 인정? 어, 빨래판 그, 복근 공연 깠잖아. 아 나 봤지. 와, 와 빨래판이었지. 난 봤지. 홍준이 요즘 밤마다 운동이야 상현. 식스팩이 아니라 에이팩이던데? 에이티즈니까 MX 원팀이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 홍중, 성화, 산이 이런 다 있네? 다 있는 각 방, 방을 넣어놨네? 어. 와. 요즘 산이가 좀 약해. 정말 리더다. 아니 근데 그 운동을 하는 게 제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최소한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내가 그 뭐라 하지? 힘을 못 쓰겠다. 내가 그래서 너무 내가 맨날 방에만 있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그 근육, 상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난 좋다 생각해. 어제도 슥 내려갔는데 운동하고 있더라고. 아 하고 있었지. 어제 슥 갔는데 이제 또 우리 형이랑 운동하고 있더라고. 아 그 뭐지 우리 헤어 형이랑 같이 다 운동하고 있었어. 그리고 어? 이 시간에? 오? 나 할라 했는데 잠들었어. 할라네? 하 정말 재밌다. 하. 정말 재밌다. 더워 근데. 이제 형이 댓글 봐주세요. 네. 셋 중에서 누가 손이 제일 커요? 대볼까? 나는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작잖아. 대충 대충일 것 같은데. 둘이만 재는데. 오 똑같네. 한이랑 저랑 비슷해요. 저 멤버 중에서는 어 그렇네. 윤호랑 종호가 진짜 커요. 승이 민기도 크고. 종호 진짜 종호가 커. 은근히 진짜 커.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아닌데 깜짝 놀랐던 게 종호가 손이 엄청 그렇지. 깜짝 놀랐어. 큰 손이네. 에이티즈계의 큰 손이네. 이거 읽어주세요. 댓글 읽어요. 아 읽은 거야? 네 이거 읽어주세요. 아 이거 읽어주세요. 이거 yeah. All the love from Australia. Australia. 사는 LA로 돌아오기로 약속. 아시는 정확히 5개월 후에 LA 18이와 아시 yeah, I love you. I want to see you. 저희 또 K-콘. I'm waiting for you.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분들을 부르는 애칭 같은 게 있어요. 맞아. 제가 오늘 어제 보면서 배웠는데 아시라고. 아시? 어 아시. 내가 정확한 발음 모르겠는데 아시 이렇게 발음도. 아시. 아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시 하면은 거기서 오이 하는 게 이게 구호가 있대. 귀여워. 아니, 모든 국민 약간 대한민국. 아, 오이. 아, 귀여워. 내일 공연 때 한번. 아 귀여워. 시작할 때 한번. 아 so cute. 재밌는 댓글 읽었어요. 뭐죠? 민기 생일 몰카 같은 건 안 해?
네, 아니에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미니 속일 수도 거야? 있어. 내일 정신 없어. 민기가 이걸 안 보고 있다면. 안 봐. 안 봐.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어, 뭐 할까? 할까? 진짜 여기서 한번 에이티니 한번 찾자. 에이티니 뭐 해볼까요? 민기 어차피 안 볼 것 같거든요. 어차피라뇨. 민기 지금 자고 있어. 아 맞다. 애들 지금 다 자고 있어. 좀 더 가까이서 볼까? 그래, 좀 더 가까이 가자. 오, 아, 어, 어, 내가 그래도 너무 좋잖아. 오늘 텐션 좋네. 아 좋네. 아 오늘 너무 신나네. 오랜만에 에이틴이랑 이거 하니까. 와, 이 질문. OS 살까요? 프링글스 살까요? 나는 프링글스. 둘 다 사면 안 돼요? 이게 단짠단짠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짠이랑 한 가지 확실해. 나는 나도 프링글스. 난 옛날에 OS가 좋았거든. 프링글스가. 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 OS 큰 걸 사지 프링글스 큰 걸 사지 고민 중이었다면 프링글스 반쪽짜리 사고 OS 좀 작은 거 사면. 넌 진짜 존재다. 괜찮아. 존재네. 내는 그 뭐더라? 내는 그 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내는 아 그래 뭔데? 나는 밥보다 자고로 내는 밥보다 과자를 많이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럼 안 된다. 어, 맛있어 그게. 밥은 먹어야지. 그래도 살이 안 찌니까. 맞아. 살이 진짜. 플러스. 나는 둘 다. 네. 밥 먹고 과자.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근데 얘도 살 참 안 쪄. 맞아. 나도 근데 나는 음료수 좋아해. 음료수 그 음료수 있잖아 그. 펄 들어간 거. 아그 아, 영차. 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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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거기 무조건 초코 스무디에다가 코코넛 추가 두 번이나 펄 두 번 추가거든. 그래? 난 원래 그걸 안 좋아했는데 멤버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어. 맛있어. 영차. 이거 읽고 싶다. 뭔데? 근데 안 돼. 그래. 아. 아, 좀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흔히 생각할 때는 어때? 안 됩니다. 아직 아니야?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돼요? 아, 난 형이 만 다른 게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이 항상 너가 이런...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잘해. 아, 근데 말해. 아,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그지. 아, 근데 아, 안 될 건 없어. 우리 송인이잖아. 아니, 안 될 건 없는데 이제 그치 뭐 이렇게 송인이잖아.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긴 하지. 우리 송인이잖아. 근데 이거 얘기를 한 적 있지 않아? 우리 방송 나가서? 없어. 아니 뭐 인터뷰할 때나 뭐 있지 않나? 아 한 번 있었어. 근데 그때 종호 아마 미성년자였을 거야. 그래? 우리 이제 너 송인이 괜찮지 않아? 그렇긴 하지. 그럼 내가 말할게. 나 혼날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할게. 그 너 것만 얘기해. 어? 아 그럼 너가 아니, 인상적이었던 멤버 것만 얘기해. 인상적이었던 멤버? 어. 나는 여상이. 여상이 뭔데? 뭔지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기만 해. 그러니까 뭐 했을 때인지 말하지 마.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나는 여상이 진짜 귀여워죠. 애교를 부리는데. 맞아. 하나 애교 노래지. 애교가 많아지. 맞아. 귀엽더라고. 여상이가 또 늦게 와. 맞아. 귀여워. 뭐 우리는 그냥 맞아. 우리는 그냥 아니 내가 생각한 건데 얘가 좀 더 빨리 와. 아 인정하지. 아, 왜 나는 생각보다 괜찮아. 아 형도 맨 처음에는 약간 진짜?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 이제 살짝 나 그냥 좀 밝아지지. 그치? 내 생각에 여기 세 명이 제일 못해. 아, 그러니까 못하나요나 별로 안 좋아해. 맞아. 난 요즘엔 다른 이유를 별로 안 좋아하고. 너는 어. 그렇지. 나는 운동한 게 날라감이 싫기 때문에. 어 맞아. 버티고 있고. 아, 머리를 씻지 않는 멤버. 머리를 감지 않는 멤버. 감지 않는 멤버요? 머리 잘 감습니다 저희. 저희 잘 감긴 하는데 저희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 색깔이 빨리 빠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지금 펄플 아닙니다. 저 지금 펄플 아니에요. 댓글로 맞추신 분들이...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다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나 이 싫어요. 우리만의 시크릿. 나 이 싫어. 아 좋은 댓글 하나 찾았어. 내년이 외면보다 더 아름답네요 제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는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근데 우리 그거 말해도 혼나진 않아요. 우리한테 혼내시지 않아요. 조금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괜찮아요. 뭐라 안 해요. 혼나지 않아. 괜찮지.
왜? 말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말 상관없지. 이제 또 미성년자분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치? 어. 안 돼. 안 되지. 미성년자분들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Never. 어, 얘 외국어더니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사실. 당연하죠. Englishman이네. Englishman. 아. English. English. So hot. 아니 그 중독성 내가 뭐 나 사실 그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 So hot. 근데 너무 중독성 있더라. 자, 내가 계속 가끔씩 보면 우리 멤버들이 레이저 참 웃기게 레이저는 그 약간 그거야. 얼굴을 이제 국이자느냐 안 국이자느냐 차이인데 우리 애들은 꾸겨. 저희 매력이야. 미국 연수기만 해도 그 화에서 한 화에서 짤이 하나 돌았잖아요. 맞아요. 아, 나 그거 아직 추억이 나. 아, 나 지우고 싶어 그거. 엄마 형 우는 거? 아니. 알겠어. 걔 무표정으로. 아. 본 거 같은데. 나 뭐? 나도 있어. 그 스테이크 먹고 우리 브런치 먹으러 갔을 때. 아, 맞다. 너가 무표정이었다. 이러고. 이랬던 거. 난 이거 누구 있는 거 있어. 전 근데 그 짤을 되게 좋아합니다. 난 옛날에 내 모습이 귀엽더라고. 야,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댓글이 있어. 뭔데? 히터 우! 우! 야! 야! 이거는 습관인 것 같은데. 아. 자. 야, 성화 씨! 네. 오늘 어떤 분의 생일이래요. 노래 좀 불러달라고. 어, 좋아. 로맨틱해. 난 그럼 이거 들으면서 오늘 불래. 아, 나도 잘. 무슨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이렇게 감미로울 일이야? 너무 좋은데요? 참 솔솔한데. 계속해줘. 사랑하는 에이티니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슬픈가? 어, 약간 좀. 해요. 오케이, 단독 브이앱이다. 하이. 우울해. 갑자기 어색해졌어. 라이브 네? 요청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아, 네. 오빠 저 2월에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미리 불러주세요. 빨리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안 돼, 내가 부르면 우울해져. 아, 불러줘요. 일어나세요. 알았어요. 저희 에이티니 생일은 다 같이 축하해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사랑하는 우리 에이티니 생일 축하합니다. 브릉브릉와 브릉브릉 할라할라 와. 아니 그럼 우리 거는 딱 이게 들어가야지. 다시 해줘봐. 한 번만 한 소절만.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비밀. 아, 그럼 시작할 때부터 빅송 생일 축하합니다. 형은 형. 이거 들어가야지. 그지. 나도 하나 만들까? 너 뭐 할게? 너 이거 해? 너 뚫어라 이거 해. 이거 하면 돼. 아, 너 이걸로 해. 너 이거. 안 들어오네. 뚫어. 잘한다. 성형도 이제 잘하잖아. 뚜르르. 응? 형 연습 안 했네. 뚜르르라. 조심히 잃었네. 아. 잘하거든요. 아, 그때 진짜 인기가 막방 때가 진짜 웃겼는데. 아, 그거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이지. 그거 반성해야 돼. 너무 웃겼어. 아, 이거 오로라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막, 막방 때요. 그거 어, 딱 이웃이었네요. 깜짝 놀랐어. 아, 이거였어. 아, 맞아, 이웃이었어. 깜짝 놀랐어. 뚜르르. 하쿠나. 음방에서 어떤 아이돌이 머리 한번 쓸어 넘기고 외쳐 뚫어. 어? 뭐지? 그리고 뒤에 성민이 아! 터졌어 그때. 나 인이어로 피디님이 웃는 거 들렸어. 성민이가 호! 이것도 아니고 하! 저놈의 텐션. 진짜 어우. 우리 케이콘 때가 진짜 놀았지 진짜로. 그때는 진짜 그 이제 아니, 공연이었으니까. 공연이었으니까. 아, 맞아. 연단 나오는 것. 근데 우리도 우리지만 에이티니 분들이 너무 잘 받아주셨고 열정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에이티니 분들이 흥이 많으셔서
우리도 약간 이렇게 무대에서 흥이 나. 맞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또 투어를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 취임새를 안 넣으면 이제 심심한 맞아. 거야. 맞아. 특히 셀마님. 셀마님은 이제 취임새 없으면 못해. 나 이거 그 시작할 때 호 안 하면 나 못해. 아, 음악대 가능해? 아, 음악대 그때 나? 음악대 했지 그때 컨셉쇼 때. 그러네. 그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은 느낌. What's up, LA? 막 What's up? 뭐 이런 거 안 하면. What's up, Australia? 이제 내일도 해야지. 해적왕 때 딱 해야 돼. 맞아. 해적왕도 재밌고. 아, 근데 우리 한번 진짜 참 잘 짠 거 같아. 그치. 비비트리 핀 사랑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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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인데요? 똑똑똑. 누구세요? 똥은. 어. 사랑해요. 아니라니까요. 똥이라니까요. 거기 지끼리 하죠. 아니요. 똥인데요. 미우. 아닙니다라는 거야? 핑핑아. 미우. 거기 지끼리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똥이라니까요. 머리색도 지끼리야. 그 성우님들은 진짜 천재신 것 같아. 잘하죠. 재밌었어. 아 산이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 또 뭐 했어? 나? 아, 진짜. 또 무슨 나 뭔지 알 것 같아. 너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지금. 내 마음 훔쳐갔대 그거. 오 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산아 제 마음을 훔쳐가셨어요. 소름인데? 그럼 아시죠? 오. 난 개도산이라고 하지. 개도산이야? 갸도산이고 갸도산이고 얘도 가가가고 가가가자 가가가고 가도산이고 가도산이고 야도산이고 개도산이고 갸도산이고 갸도산이고 갸가가 갸도산이요? 가도산이야. 우리 갸도산이야. 하트 800만개 정신줄 놓고 있었는데 오늘 1000만개를 한번 노려봅시다. 1000만 가자. 감사합니다. 아, 지금부터 놀러 버리자. 오케이 맞아. 나도 놀러. 나 히트폰 했지. 팬미팅 때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팬미팅 때? 아 너무 많은데? 아, 그 끝나고 나 이거 뭐라 아 그 아. 배너 뭐라고 하지? 그, 어 그거 되게 플랜카드 어, 네. 카드 그거 그 가사가 또 성화 파트 이제 이 밤에 모두 보시나? 이제 아니 나 여성의 맞다 언제든지 찾아갈게 너의 곁으로 이게 뭔가 가슴이 좀 왜냐면 나 하더라고 그 가사 쓸 때 딱 그거였거든 딱 그때가 완전 새벽 때였는데 브릿지 딱 쓸 때가 그때 왜 웃어? 아니야 말해봐 왜 웃어? 아 일단 얘기해봐 나 생각난 게 있어 새벽 때였는데 어 그때 약간 감성이었어 그래서 그때 브릿지 쪽 가사가 완전 감성 가사야 감성 나는 근데 벌써 가서도 너무 좋았어 그거는 어 맞아 그거는 내가 내 기억으로 남아 비행기에서 썼어 가장 빛나는 어둠이 되는 내가 어 그 홍승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진짜 가사가 너무 우연히 봤는데 그 뭔데 서문을 아, 이런 걸 몇 살 하다 날나 아직은 찾지 못한 채 같은 말만 그 파트가 가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이런 걸 몇 살 하다 날을 찾지 못해서 거예요. 말보다 더 한 게 없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벅차가지고 홍중이한테 가서 홍준아 이 가사 진짜 너무 좋다. 어, 무슨 생각으로 쓴 거야? 이랬더니 홍중이가 그거 잠결에 썼어. 이러길래 아 그게 신경 천재야? 아 그때 아니 제가 비행기에서 진짜 피곤한데 이거 그러니까 쓰다가 그러니까 원래 그래 가사를 딱 써놓고 다음날 일어나서 봤을 때 좋으면 그걸 쓰는 거 아니면 안 쓰는 건데. 그 이제 그 형형색의 빛깔 거기서부터 쓰다가 그 두 줄이 되게 고민된 거야 어떻게 내용을 이어갈지 근데 나는 이미 랩을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 랩이랑 연결되게 그냥 써야겠다 하고서 이제 쓰고서 다음날 일어나서 본 게 그 가사였어 근데 얘가 거기서 이제 그 어 그래서 쓴 거야 이러니까 나 충격 먹은 거지 그래서 동심이 깨졌어 앞에 펴진 형형색의 불깔 애매한 성과사의 반들 이런 걸 몇 살 떠나는 아직 찾지 못한 채 한번 먹어 이렇게 아 내가 찾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얘기해요. 이어지는 거야 이제. 랩이랑 어. 그래서 가사 잘 썼네 근데 가사가 진짜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씩 봐도 예뻐 진짜 너무 다 예뻐가지고 가장 빛나는 어둠이 돼 왜냐면 저는 이렇게 가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랑 또 오로라는 이제 에이티즈랑 에이티니의 노래니까
뭔가 한 줄도 이렇게 좀 빠지지 않게. 아, 나 갑자기 이렇게 지금 오늘 약간 좋은 그 뭐냐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가고 싶었단 말이야. 오늘 감수성.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늘 내가 그래서 졸리다 쓴 걸로. 와, 갑자기 또 뜻밖의 장기. 어, 나 이거 볼 때마다 신기. 그 산이 개인기 중에 그거 있어요. 잘, 뭐든지 와, 잘 돌려. 돌려요. 내 맥북도 그때 돌릴라 그랬다니까. 진짜 신기했던 게 그거 체중계, 체중계. 이게 약간 힘이 안 잡힌다 이게. 이게 네모나지 않아서. 또 뭐 뭐 돌려. 체중계 돌렸던 게 진짜 신기해. 어, 얘 이거는 하루 제게 돌리고 있다 이거. 잘 돌려. 피우 뿅뿅뿅 소리 나. 겁나. 아무튼 뭐 다 네모난 것만 있으면 다 돌려요. 잘 돌립니다. 아주 잘 돌립니다. 너 저번에 소파도 돌리지 않았냐? 맞아, 소파 돌렸어. 어, 이 조그만 소파, 이렇게 네모난 거 소파 돌렸었죠. 그게 꽤 커요. 저 몸통만한데 네모나거든요, 그게. 또 뭐 봤어? 뭘 재미난 거 보셨는겨? 왜? 같이 알자. 언제 터졌네 지금? 아 이거 왜 보여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비방이야? 아니 그거 아닌데 몰라. 아, 나 좀 나 앞으로 나와달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돌린다 그러니까 막 그 누나도 시간 좀 돌려줘. 돌매무. 터졌어. 아 성아야. 뭐로? 너 나 이랬지 않았다. 또 뭐? 근데 너 또 언제 그랬어? 근데, 언제 또 이 성아 오빠 내 마음 흔들지 마요 이거 봐. 아 죄송합니다. 왜 흔들고 왔어? 요. 요. 요즘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맞아! 축하드립니다. 그 트위터에 제가 얼마 전에 올렸어요. 뭐를요? 사진 올리면서 아, 애교 맞추시면서 근데 댓글로 답을 많이 맞추셔가지고 성환씨가 애교를 진짜?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걸 언제 봤냐면요. 6시, 정확히 6시간 뒤였어요. 제가 말 안 하고 올렸거든요. 이게 아니 뭐 하세요? 웨이브에서 기본기. 아니 뭐지? 낮이었나 그때가? 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오전 정도에 올렸고 너가 오후에 그걸 봤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아 형이 아, 형이 모르게 한 거예요? 아, 홍준이가 사진 올린 거야. 올렸어. 그래서 아 예쁘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글 쓸 수 있잖아 밑에. 추첨을 통해 성화의 애교를 드립니다. 성화의 애교. 응? 내가 이제 야! 정확히 그 상황에 그냥 갑자기 성화가 이렇게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 얘기도 없길래 난 성화가 못 본지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옆에서 그냥 앉아서 같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그다 야! 이러고 그래서 내가 뭐야 이랬는데 이제 봤냐? 이게 딱 보여주고 그래서 아, 이제 봤어? 그러니까 아! 아마 이 트위터 VF? 박수만 레드카드 나가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미안해요. 얘가 되게 좀 무섭다. 나 목만 나와 지금. 진짜 무섭다 방금. 홍진이 다시 해보면 안 돼요? 성화야 목만 떠 있어. 이거 그거 시계 그거 뭐냐 똑딱 시계 같아. 그. 아 편하다. 아 좋다. 내 끝에는 편하지. 내 입 편하다. 아이고야. 뭐야? 아. I love you too, 18. Love yeah. you. I love you. 스스스스스 포링이 엄청 걸린다는데? 예,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널 끊겠어. 아 저 요즘 좋아하는 영상이 생겼어요. 네 이건 봐. ATG 영상? 에이티니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 제가 요즘 좋아하는 영상이 생겼는데 뭔데요? 그 조금 옛날 것 같은데 한 3, 4년 전 것 같은데 그
진주 모 축제에서 박성환 씨가 댄스 동아리 부장이신 시절에 있어요? 예, 그 춤을 추는 영상이 있더라고. 아, 그거 하루에 한 번씩 꼭 봐야 돼. 재밌어요, 그거. 한 3개인가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더라고요. 머리춤 나와요, 형님? 아, 안 나와요, 지금. 나오잖아. 나오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끝나고 아, 이게 팬분들이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찾으셨더라고요. 아, 진짜? 네. 네. 사실 영상이 원래 되게 많았어요. 그 원래 그 있었잖아. 그 그냥 검색하면. 아, 나 옛날에 연습생 때 봤었는데 다른 포털 사이트에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그 맞아. 영상들이 그래서 저희 그 친구들끼리 공연한 거를 매일마다 업로드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명신 거야. 명신 명신 왜 치세요? 축제로 치 나오나? 아마 그래서 아마 다 영상을 내리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뭐냐 저 짹짹이로 올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볼 때마다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없나? 네, 모르겠어. 거기를 안 본 지 꽤 오래됐어. 이 헤드문 스티커 잘 쓰신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 모르겠어. 예이 좋습니다. 예이 야호. 둘이 펀하고 혼하는 게 아니고 댓글로 소통하는 노래, 거예요. 노래 찾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심심합니다. 빨리 심심합니다. 제가 노래 찾고 있습니다.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치킨 스테이크 하나 자 같이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이거... 치킨 스테이크 하나 둘 셋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 예. 나 성한테 맞췄어. 나 성한테 맞췄어. 맞췄죠. 댓글이니까 감동. 그리고 또 형 우리 점심 치킨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예. 와 한국식 치킨 사랑해. 사랑해. 천만 하트를 쳐버려. 천만을 넘어갔어요. 와 이거 이렇게 999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어? 신기하다. 기분 좋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V앱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트 눌러주시니까 또 우리 또 우리가 또 이렇게 V앱을 또 하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빛나네. You to know.
시청자 수가 10만을 돌파했어요. 가. 오랜만이야 에이틴이. 야. 보고 싶었어요. 아, I miss you. 우리 팀 진짜 좋은 점. 진짜 노래가 너무 다 좋아. 야, 힘든데? 아니 노래가 너무 좋다. 아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BGM이에요. 또 추하게 추할 수밖에 오케이. 없잖아. 아 끌까요? 끌 수가 없어. 이거 그거 아니야? 어, 내 것도 산이. 영영새끼 빛깔 애매한 손가락에 던져 이런 걸 묘사할까 널 난 아직은 찾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반복하고 반복해도 we don't care 그 지금 너를 찾아냐 이 시간을 고는 완료가 있겠나 굳이 말은 비우는 필요가 없어 just 저물어가는 해를 볼 때마다 널 쓴 두려 없어 나 두렵지 않아 이제 어둠 속에 네가 있기에 빛을 품었네 그대 안겨서 함께 춤추네 넌 내게 또 하나가 날고 눈에 그 생기였대 우리 모두 내 가장 빛나는 어둠이 되래 감싸줘 오로라 둠둠 라이브 진짜 힘들어 날 감싸줘 오로라 yeah. 콘서트 오셨어요? 감싸줘 오로라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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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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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물결 너와 나의 맘은 전부 우야 너가 해줘 별이 날 밝혀 이 눈빛 민기 따라하기 힘들어져 민기 우야 내 하늘이 또 황홀해 그 색감이 아르나 어려 우야 눈 감을 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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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산이 산이 빛에 품었네 아 섹시 맨 섹시 맨 이거 웨이브가 너무 좋아 그니까 내 품 안에 빛에 품었네 저기 아, 화면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참사 나를 감싸줘 여기서 칠리는 줘야 돼 칠리 네. 아 힘들다. 하나. 지문 인식이야. 어. 아. 자 이제 우리 오 10만 4천 분이 보고 계시고 하트는 1,000만 87 1,089만이에요. 자 우리. 하여튼 에이티님 저희 지금 오 거의 한 시간을 했네 우리 오 좋네 어, 마지막 엔딩곡 라이트 들으면서 우리 라디오식으로 마무리 괜찮다 이거 다음에 이런 포스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 라디오식으로 마무리해볼까? 자, 자 지금까지 저희가 오 뭐야 우리 뭐해? 목소리 나게 세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오늘 너무 좋았고 마지막 곡은 우리 에이티즈와 에이티님의 의미 있는 곡 여러분은 저희의 빛이고 저희도 여러분의 빛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자 라이트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산지 오늘 하루 이렇게 또 브이앱으로 시청자분들 만났는데 어떠셨나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브이앱을 하면서 얼굴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에이티즈 이렇게 간만에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저희의 이 마음을 이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저희는 브이앱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꼭 또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 에이티니 자 소아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일단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아? 좋아 아무튼 오늘 방송도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좋고 에이티니도 오늘 방송으로 인해서 약간 힐링? 아 힐링 좀 마음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좀 기분이 안 좋았다면 저희를 보고 좀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거야 나도 빛나는 새로해 나도 따라와서 내게리 어둠을 바라보는 것도 밝은 이거 나 이거 또 비하인드인데 아 이거 예비 뭔데? 송민지가 팬미팅 때 내 파트 불렀어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했네 이거 그 팬타지 하는 그 파트 송민지가 내 것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어 그래서 또 뭐지? 하여튼 저도 오늘
사실 오늘 이렇게 텐션을 높게 하려고 했던 게 AT 분들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는 거기도 하고 V앱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활동이 끝나고 물론 이제 프로모션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맞아요. 이제 다른 나라 다양한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그것에 오지 못하시는 팬분들은 또 이걸로 저희를 오랜만에 보실 텐데 좋아 근데 그래서 조금 더 재밌고 좀 밝게 뭔가 해서 우리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도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서 네, 이렇게 좀 재밌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텐션이 이렇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 AT님.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활동도 끝났고 이제 프로모션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투어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V앱 또 켜서 우리 AT님이랑 소통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내 민기 생일이니까 또 내일 다 저희랑 같이 민기 생일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그러면 가볼까요 이제? 아 나 좋아하고 있어. 노래 끝날 때까지 올게 진짜. 오케이. 그 안에서 우리 빛나 사랑해 에이트님. 빠빠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그러면 또 뵙도록 해요. 내일은 오늘 또 브이앱을 켤 수도 있고 내일 켤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켤 수도 있고 맞아. 누가 언제 어떻게 켤지 모르니까 항상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요. 사랑해 에이트님. 저희 그 뭐냐 저기 그 짹짹이 통해서도 소식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짹짹이도 있다. 네. 기다려주세요. 형 이거 한번 부르줘줘요. 같이 그럼 같이. 좋아. 자 하나 둘 셋. 안녕.